안녕하세요. 최근에 페이스북 유명 커뮤니티에서 팀노바 구직자가 웹앱 하루 정도 걸린다고 들었나? 아무튼 하루 걸리는 웹앱 코딩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노바 출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글이 올라와서 이제 막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짧게 얘기하고 뭐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하루 이상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면 코딩 테스트를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몰아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코딩 테스트는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개발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판타지, 환상, 아니면 거짓말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코딩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마음에 드는 회사인 경우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회사인데 누가 하겠어.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안 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잘못된 회사들 많아요, 제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구직자한테 소스를 보내래. 소스를 보내는데 안 그러면 면접기 안 주겠대. 그러면은 알았다 안 보내고 안 보죠. 어차피 안줄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신입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저작물을 그 회사가 달라고 해서 그냥 보내요. 근데 이 회사는 정말 이런 회사가 되게 제가 기억한 어떤 싸가지 없는 회사는 그렇게 해서 되게 제가 신입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이렇게 소스를 20살 때 이렇게 보내면 이제 보고서 자기네 마음에 들면 진짜 기회 준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쌩까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해서 지네 회사 갈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앞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할 때부터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은 되게 짜증나요. 아무튼 만나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구직해 보시면 압니다. 되게 무례하고 잘못된 회사 이런 경우 근로자는 당신 회사 들어가기 전에 부하 직원이 아닐진데 서로 갑이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왜냐 면접 전형에 문제가 있거나 본인들은 본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본인들 마음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코딩 테스트 마음에 들면 다 합니다. 마음에 들면 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딩 테스트 붙어서 들어간 회사도 되게 많아요. 포폴도 좋지, 코딩 테스트도 잘하지, 가니까 일 잘하니까 또 거기서도 인정받지. 오히려 저는 애들이 너무 인정받고 그래야지 싸가지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그 시험 전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그 회사 만약에 내 삼성을 썼어. 삼성 있는데 뭐 면접이 뭐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 근데 내가 한 3차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포기하면은 뭐 문제 생겨요? 약속한 거예요? 본인이 돈 주시나요? 하루 이상 걸리는 코딩 테스트를 줘놓고서 그거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뭐 문제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그럼 사전에 공지를 예를 들어서 했어. 하루 종일 코딩 테스트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할 만한 문제를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썼는데 그리고서 안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결국엔 첫 번째 이력서 보고 코딩 테스트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게 그 면접 전형을 구성을 해놓고서는 마치 우리가 여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 하루 이상 투자할 만큼 메리트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커뮤니티에 욕먹으라고 올리는데 문제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유난히 좀 요게 대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딱히 그들한테 욕먹을 짓을 한 거는 일단 제가 성격이 안 좋다는 거 이거랑. 사실 이거랑 애들 취업 잘하는 거밖에 없어요. 취업 잘하는 게 되게 싫으면은 그거는 본인이 열등감이 있는 거고, 그냥 제 성격 때문에 싫은 거면은 제 성격을 까세요. 왜 괜히 없는 말 자꾸 지어내냐고. 코딩 테스트를 안 한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지어대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전형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어쨌든 그런 전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붙을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그 만약에 진짜 뭐 정말 연봉 자체가 높아 뭐 5천 주고 뭐 4천 주고 뭐 이런 회사면은 코딩 테스트 하겠지. 근데 제가 대기업 전형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하루 이상 걸릴 만한 그런 과제를 주는 대기업은 그렇게 좋은 회사 아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제가 제 판단은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까지 헤비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당하게 커뮤니티에 올릴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고액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옛날부터 얘기를 해보면 걔네들은 코딩 테스트 하루 걸리는 게 떠나서 코딩 테스트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짜증내요. 왜냐면 아니 그냥 재미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 지금 나 그냥 뭐 코딩 테스트를 떠나서 그냥 뭘 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막 그러는 건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런 선택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변의 고액 개발자는 애초에 와달라는 회사 많은데 굳이 저런 전형을 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회사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막저 사람을 상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굳이 상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구직을 하는데 아니면 우리는 코딩 테스트가 하루 이상 걸립니다라고 써놓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면접자가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왜 면접자가 거부했는데 교육기관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싫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듣기론 코딩 테스트 안 한다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팩트 체크에 굉장히,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분이에요. 굉장히 카더라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누명을 많이 썼는데요. 코딩 테스트 연습을 저희는 따로 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가 우리 코딩 테스트를 거부한 대로 바뀐 거예요. 코딩 테스트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욕심나는 회사에서는 저희 코딩 테스트 다 합니다. 실제로 매주 코딩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코딩 테스트는 결국에 문제풀이고 그리고 근데 이 코딩 테스트가 범주를 되게 넓게 보더라고. 저쪽처럼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개발을 해오라는 그런 것도 코딩 테스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자료 구조 다 공부하고요. 실제로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도 MVC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디자인 패턴, 중요한 자료 구조, 뭐 해시 테이블, 뭐 이런 거 아니면 맵, 아니면은 뭐 링크드 리스트, 아니면 뭐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그다음에 또뭐 하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응용 2단계 가면, 트리도 하고, 뭐, 큐나 스택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단순히 트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 발전된 거래요. 예를 들면, 컨커런트 해시맵이라든지, 어떤 스레드 세이프한 어떤 그런, 맵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할 때가 있고, LSM 트리나 뭐 이런 거, 많은 최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엔진의 기반이 되는 자료 구조들도 실제로 보고 거기서 자료가 어떻게 인서트 되고 어떻게 셀렉트 되는지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다 보고 있는데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 자료 구조 공부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어떤 그 너무 심한 악플러를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어딘지 나왔어요.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학원에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 너무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해서 사실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팀노바 내부에서는 똘똘 뭉치고 서로 되게 아무튼 되게 즐거워요. 나름대로 업계에서 잘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현업에 그런 사람들이 약간 반동분자처럼 약간 약을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팀노바 욕먹으라고 이런 홍보 수단 같은 경우도 마치 팀노바 진짜 좋음 완전 빨리 오셈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려놓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올리면 누가 봐도 이거 되게 멍청한 애가 광고한 것처럼 올렸는데 우리가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때.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글을 안 올려요. 올리지도 않고, 팀노바 관련해서 올리는 것도 짜증나고, 안 그래도 지금 청강 굉장히 밀려있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미안한데, 청강 너무 늦게 걸리니까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기다리셔야 청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상황인데, 그거를 되게 멍청하게 올린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물타기래요. 제가 홍보를 한다면 좀 무식하게 안 하고요. 저는 돈 써서 홍보를 해요.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물타기래요. 욕먹게 하려고. 그리고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카더라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보고도 붙어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코딩 테스트 안 보고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CTO, 개발 CTO요. 연봉 3,624만 원 정도를 받는 저희가 평균 연봉이 그래요. 고졸들 다 합쳐서. 고졸이 뭐 여기서 한 15명은 돼요. 고졸들이. 근데 너무 답답하다 진짜. 3,624만 원이 고졸 포함 연봉이라고요. 전문대 포함이고요. 지방대 포함 연봉이라고. 여기서 비전공자 50% 정도 비율이 되고요. 그런 연봉을 초봉을 갖고 있어요. 아니다. 여기서 경력자 한 3, 4명 연봉. 그 친구들은 4천대 중반대에서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3년차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사실상 평균치에서 영향 주는 거는 뭐 끼케야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3,600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CTO들이 그 정도 연봉을 주고 뽑는데 정말 아무것도 검증을 안 하고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모든 걸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청강 오면 연봉 수준, 회사 이름, 급여 내역서, 수학 과정, 모든 거를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정말 한 1,000명이 넘는 분이 청강을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별말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 인터뷰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시험 때 많이 오른 코딩 교육 기관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청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학원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원 많이 다녀봤지만 양아치 같은 학원 많습니다. 근데 왜그 이미지를 우리한테 씌우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유포되는 문제, 정보들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이 가치가요.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 뭐 여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인맥으로 취업시킨다더라, 인맥이 개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일반 평균적인 제 경력 정도 되는 개발자 대비 인맥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성격이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맥이 많지가 않고요. 기경현 팀장님도 좀 많았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 굉장히 교육하고 이러느라 거의 열정을 다해서 하느라 바빠서 사실 더 이상 뭐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요. 경력 뻥튀기해서 취업시킨다더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니 그 기존 학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전 나중에 저한테 상담한 애들한테 그 들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뻥튀기하는 거 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당했었으니까 21살인가 22살 때. 그러니까 그거는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또 처음 봐가지고 와 학원에서 경력 뻥튀기해서 취업을 시킨다고 막 이런 거는 저도 놀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들이 똥 싸고 문제 일으킨 거 지금 팀노바가 욕받이 문화가 돼서 그냥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봉 때문인 것 같아요. 연봉.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신입들이 연봉 좀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렇게 할까?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도 따로 공부하면 될거 아니에요? 현업 개발자고 신입들보다 훨씬 우월하시잖아요. 우월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까내리는 게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커뮤니티가 원래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증거 기반 문화, 팩트 기반 문화가 일부 분들은 그래도 거기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확인된 사실만 얘기를 해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학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팀노바에 다 씌워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저희만큼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사실 회사 이름을 공개를 할까 아니면 연봉 수준을 공개할까 고민해서 연봉 수준을 선택을 한 건데, 실제로 회사명과 연봉까지 공개된 친구도 있어요. 좀만 찾아보시면 저희 다 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퍼지는지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해명을 해도 어떤 그 교육기관은 나쁘다, 학원은 나쁘고, 우리 그냥 현업개발자들은 정의롭고, 이런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문제는 내가 현업개발을 오래 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솔직히 제가 지금 완벽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할 뿐이지, 솔직하게 말하면 오프 더 레코드로 막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냥 모든 개발자 이렇게 훌륭하지 않다 요 정도로 그냥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승질나고 화도 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직접 보시고 근데 사실 이 회사 우리 그 교육기관 깐그 회사 분 있죠? 그분 가계정이었어요. 그 본인 실명도 아니었고, 본인 어떤 회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학원을 공개를 하고, 어떤 친구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지도 이미 다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에서 언급한 뭐 표제 친구가 지금 구직을 하고 있다. 수료자 누가 실명과 실제로 그 영상에서 그 수료생의 얼굴까지 나오죠. 그런 식으로 누가 얼마나 투명하게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뭐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떼지 않은 굴뚝에 연기 난다. 이런 것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것도 저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막 멘탈이 많이 나가기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아 진짜 못했다. 아 되게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겠다. 오기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더 강사들끼리 열심히 합심하고 열심히 해서 더 잘해서 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더 샘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런 낙발이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는 팀노바가 되겠습니다. 허위 사실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오프라인에 와서 본인 눈으로 직접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청강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청강 신청은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팀노바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팀노바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청강 안내가 있어요. 그거 보고 청강 신청하시고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